오늘도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기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은행에서 뭐 내년도에 세계 경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. 네. 뭐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또 뭐 바이러스도 다시 이제 확산되고 해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공포감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긍정적인 뷰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건데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.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. 그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 사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오미크론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제 코로나 19 감염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있고요.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통화 정책 정상화 등을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이들은 모두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모두가 있는 상황인데요. 한은은 종국에는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다. 좀 이렇게 전망을 했고 뭐 종국에는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완만하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. 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네. 그뭐 길게 보면 경제는 늘 회복되죠. 네. 그 하나하나 그렇죠. 이슈를 좀더 이렇게 한번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죠. 지금 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이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, 네.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뭐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. 또 중국 경제가 또 최근에 뭐 부동산 헝다 그룹도 이렇게 파산 가까이 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네. 둔화하고 있는데.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각은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그 공급 병목 현상 관련해서는 네. 지금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. 그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했지만 아세안 국가 등의 이제 방역 조치 등이 강화되면서 이 생산의 차질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요. 앞으로 이제 그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점차 상승을 하고 설비 투자 확대를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이제는 좀 내년 중에는 점차 완화될 것이다. 좀 이렇게 한국은행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 접종률 상승률과 함께 좀 해소될 것이다. 그 시점이 한 겨울이 끝나면 괜찮지 않겠냐.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. 그 물류 차질도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. 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좀 한은에서 자료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 듀크대와 리치몬드 애틀랜타 지역 연방 준비 은행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내년 3분기에 이제 기업 CF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뭐 이들이 뭐 예상하는 그런 물류 차질 해소 시점이 뭐 내년 상반기가 35%, 그 내년 하반기 이후가 49%로 예상이 돼서 결국 내년쯤이면 해소되지 않겠냐, 좀 이런 게 좀 한국은행의 좀 주장이었습니다. 뭐 하지만 그 노동 공급 차질도 있잖아요.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선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.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세계 경제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바이러스가 관건이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좀 비교적 정확한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.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또 오미크론 같은 게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좀 더 가속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네. 연준이 뭐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네. 끝내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이다. 좀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 관련해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고 연준은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. 한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최대한 완만하게 진행할 것이다. 라고 지금 봤습니다. 그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그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닐 것이다. 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. 좀 이렇게 분석 보고서에서는 썼습니다. 그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?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왜 한은이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비유를 냈는지 네, 좀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건 좋은데 네. 완만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예측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. 네.